안녕하세요. 블루마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가 이렇게 기와장 세 개를 모두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제가 이제 기와장을 세 장을 얻어가지고 요즘은 이 기와장이 굉장히 귀해요. 그리고 또 요처럼 이렇게 옛날 아주 오래된 기와는 정말 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아는 지인이 절에 보수공사하는 이제 걷어낸 기와를 저한테 세 개를 선물을 했어요. 그냥 두기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예쁜 다육들을 제가 심으려고 이렇게 파랑새랑 흑법사 그리고 콜로라타이스 이 아이를 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 올린 이 파랑새랑 여기 이제 흑법사는 제가 영상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남아가지고 그 남은 아이한테는 여기 콜로라타이스를 세 아이를 이렇게 제가 심어주려고 했는데 또 바이솔이 제가 구입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요 기와장은 또 야생화하고 바이솔들하고 굉장히 어울림이 좋아요. 그래서 콜로라타이스는 제가 작은 이태리 토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주고 요 아이는 붉은 바이솔 그리고 멘도사를 같이 이렇게 합식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제가 기와장에 심은 이렇게 분갈이 마친 아이들 예쁘죠? 파랑새하고 이렇게 옆에 있는 콜로라타이스하고는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연한 블루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요 콜로라타이스가 더 입장이 두껍고 이렇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파랑새는 콜로라타이스보다 입장이 좀 얇고 그리고 여성스러운 반면 여기 콜로라타이스는 약간 남성지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강하게 생겼어요. 입장이 두툼하고 그리고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아주 예쁜 매력적인 색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기르고 있는 아이 루비 레크리스가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래서 또 이렇게 늘어지는 아이들을 끊었어요. 끊어가지고 이렇게 붉은 바이솔 옆에 중간중간 이렇게 삽목을 시도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바이솔하고 멘도사 그리고 루비 레크리스. 루비 레크리스가 요즘 꽃을 피기 시작했어요. 노랗고 앙증맞은 꽃이 폈는데 여기서도 이제 꽃이 필 겁니다. 꽃이 피면은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여기 흑장미는 또 저희 아들이 우리 아들이 이게 예쁘다고 하네요. 여기도 먼저 심은 아이에다가 루비 레크리스를 양쪽으로 이렇게 하나씩 삽목을 시도했습니다. 여기 이 파랑새 옆에는 파랑새가 지금 다섯 개가 있거든요. 파랑새가 아주 큰 아이가 다섯 개가 있는데 이쪽이 약간 헐빈해가지고 제가 또 멘도사를 이렇게 삽목을 이렇게 시도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루비 레크리스를 한 줄기를 이렇게 꼽아주었습니다. 루비 레크리스가 또 꽃이 피면은 노란 꽃이 피면은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색감 예쁜 파랑새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분을 이렇게 덮어쓰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위로 물을 주면 안 되는데 블루마는 어저께도 이렇게 콜로라타이스 여기다 분갈이를 하고 저는 분갈이하고도 물을 줍니다. 원래 다육들은 이렇게 분갈이하면은 물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또 이렇게 화분이 지저분하고 그래가지고 물을 살짝 위로 뿌려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여기가 아직도 안 말랐어요. 이렇게 아직까지도 잎과 잎 사이가 물기로 젖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는데 블루엄마는 자꾸 다육을 갖다가 야생화 기르듯이 그렇게 키우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건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여기는 제가 이렇게 기와장에다 분갈이를 다 마치고 나서 그리고 또
원래 기와장에다 심어주려고 했던 콜로라타 아이스. 새아이는 아주 예쁜 자그만하고 뽀한 이태리 터분에다가 제가 이렇게 예쁘게 심어주었습니다. 콜로라타 아이스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겼어요. 제가 키우는 다육들은 다 이런 형태를 제가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미꽃처럼 예쁜 이런 모양의 다육을 블루엄마는 아주 선호하고 있어요. 여기도 파랑새도 꽃처럼 예쁘고, 그리고 흑장미도 아주 예뻐요. 이게 빨리 물들면은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아요. 바깥에는 진한 연두색이고, 그리고 또 이제 속에서 아주 밤색이에요. 이렇게 예쁜 색감을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랑새는, 요 아이는, 이제 에드루크 아이는 색이 많이 물들었고, 그리고 옆에는 아직 이게 무슨 보라색이라고 하던가, 무슨 색이 있는데 제가 색상을 잘 모르겠어요. 아주 예쁜 연한 블루톤을 이렇게 가진 파랑새예요. 그리고 콜로라타이스는 여러분 위로 물주면 안 돼요. 아마 저만 그랬을 것 같아요. 물을 주니까 이렇게 속이 아직도 덜 말랐어요. 요거는 다 말랐는데 여기도 조금 물이 이렇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요 콜로라타이스가 저는 굉장히 제 마음에 쏙 드는 다육 같아요. 두툼하고 그리고 색감이 아주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흑장미도 기아랑 굉장히 잘 어울리죠. 여기 옆에를 순간 접착제로 붙여야 될것 같아요. 잘못해가지고 여기 빠지면 안 되니까 여기를 마무리를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본드를 붙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작은 돌로 이런 식으로 개어놨는데 아마 강력 본드로다가 여기도 붙여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이동할 때또 안전하고. 그리고 요런 기와장은 또 이렇게 올려놓는 철제 다이가 있더라고요. 귀한 기와장을 주니까 또 식물을 사야 되고, 이렇게 예쁘게 분갈이를 마치니까 또 이제 놓을 장소. 지금은 제가 마땅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분갈이하고 나서 그대로 나란히 이렇게 뒀는데, 여기 이제 받침대를 놔야 돼요. 안 그러면 귀화는 고정이 안 돼요. 밑이 볼록하기 때문에. 오늘 블루엄마가 아침부터 이렇게 어제 분갈이한 귀화장에다가 제가 바이솔이랑 맨도사를 또 루비랑 이렇게 같이 심어줬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두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블루엄마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